오늘은 12월 29일로 화요일입니다. 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290일째입니다. 대통령은 지난 밤 연설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9개 지역에 대해 GCQ 검역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해에는 치료제와 백신이 보급되어 코로나 없는 세상을 기원해 봅니다. 2020년 마지막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미계그룹의 라모낭 회장이 오늘 아침 스카이웨이 3구간에 대한 개통을 알리면서 게시한 사진입니다. 이제 남부 고속도로에서 북부 고속도로를 여행하는 운전자들은 최악의 교통지역인 에드사를 경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민분들께서 새로운 구간을 운전하실 경우에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도로인 것을 명심하시고 안전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5일에 전 차선이 운영 예정이며 오늘부터 한 달간 통행료는 면제됩니다. 오늘 한 통신사가 나이아 3터미널에서 쾌준에 발린 따와까지 22분 소요됐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12월 30일 0시 1분부터 영국을 비롯한 대한민국, 일본 등 20개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승객은 필리핀의 입국을 1월 15일까지 금지시켰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에 대한 필리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종 감염성 질병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태스크포스가 시행한 예방 조치입니다. 이미 환승 중이거나 12월 30일 이전에 필리핀에 입국한 승객은 RT-PCR 검사 결과가 음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공인 검역시설에서 14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 총연합회는 최근 입국이 허가된 은퇴비자 소지자도 해당 사항이 적용됨에 따라 일정을 재조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미 영국에서 도착한 한국인 가족이 영국 변종 바이러스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28일 월요일 저녁에 기관 간 태스크포스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반부패 캠페인에 대한 추진에 대해 말했으며 72명의 관세청 직원과 62명의 이민국 직원에 대해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리베이트와 영향력을 행사를 포함한 공공사업부에서 부패 혐의와 관련이 있는 8명의 현직 의원과 1명의 전직 의원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의원과 엔지니어를 명단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그들이 불법 행위의 유죄임을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보고된 명단이 반드시 의원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인권 운동가들에게 내 조국을 파괴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메트로 마닐라, 이사벨라, 산티아고시, 파탕가스, 일루일루, 따꿀로반, 라나우 델 수, 일리간, 다바오시, 다바오 델 노르테 지역에 대해 1월 31일까지 GCQ 검역으로 지정했으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수정된 일반 검역인 MGCQ 검역을 발표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8일 오후에 일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국가 예산에 서명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사전 녹화된 연설에서 국민 여러분, 오늘 2021년 일반 세출법에 서명하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중요한 법안은 특히 국민의 건강과 복지가 위태로울 때 정부의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적극적이고 유익한 협력의 중요성을 입증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산에 두드러진 조항 중에는 코비드-19에 대한 정부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할당된 725억 페소가 할당되었습니다. 이 수치 중 25억 페소는 보건부에 할당되었고 나머지는 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예산으로 책정됩니다. 2021년 예산 중 교육부가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으며 다음으로는 공공고속도로사업부, 보건부, 내무부 순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월요일 밤 연설에서 부패 연루 혐의로 수사 중인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했지만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유죄임을 의미하거나 그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재빨리 수습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의원들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리베이트를 받거나 등록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의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여러 지역 엔지니어의 이름을 나열하고 대통령 자신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무죄로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 사령관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근접 보안이 대통령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백신을 맞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해리 로크 대변인은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 병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코 대변인은 필리핀에 승인된 백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은 군인이 있다는 소식에 관련하여 논평했습니다. 한편 아뇨 내무부 장관은 장관 중 한 명이 백신을 접종했으나 장관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지방정부 관리들은 중앙정부의 재난 신속 대응기금을 사용하여 유권자들을 위한 코로나 백신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필리핀 지방당국 연합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퀘리노 주 다킬라 추아 주지사는 지방정부가 재난자금을 사용하여 백신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추아 주지사는 예산관리부와 재해대책위원회와 지방정부 모두가 자체 예산으로 백신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재난자금을 목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발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내무부와 지방정부는 앞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위해 정부의 우선순위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유권자들을 위해 지방정부가 백신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식품의약안전청은 29일 존슨앤존슨이 소유한 얀센의 코비드-19 백신 임상시험 신청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FDA 도밍고 국장에 따르면 새해 이후에 임상시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현재 FDA에 평가되는 다른 두 백신이 있으며 모두 중국 회사 제품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전염병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1월부터 11월까지 필리핀에서 더 많은 단기성 투기자금 핫머니가 필리핀에서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개월 동안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나 핫머니의 순유출은 37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15억 8천만 달러에 비해 1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에만 2개월 연속 순유출이 2억 2,755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기록된 3억 4,532만 달러를 역전시켰습니다. 중앙은행은 내년에는 35억 달러의 순유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관광부의 관광진흥위원회는 28일 필리핀 아동의료센터와 합리적인 가격에 IT PCR을 확대하기 위한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2021년 6월까지 유효한 이 계약에 따라 관광부는 아동의료센터의 IT PCR 검사비 1,500페소에 대해 50%를 부담하며 관광객은 750페소를 지불하면 됩니다. 필리핀 아동의료센터의 50% 테스트 비용 보조금을 받으려면 관광객은 웹사이트에서 면봉 테스트를 미리 예약하기 위해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필리핀 정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신분증, 관광부가 인정한 숙박시설의 호텔 예약 증명서, 항공사 또는 버스 티켓과 같은 여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리핀 아동의료센터는 하루에 100명의 자격을 갖춘 국내 관광객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검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트로파시픽 톨웨이사는 수빅으로 이어지는 8.2km의 수빅 자유형 고속도로의 새롭고 확장된 구간이 휴가철에 1월 15일까지 임시로 개방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개통되는 도로는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새벽 5시 59분까지는 공사를 위해 통행이 금지됩니다. 총 16억 페소의 건설비가 투입되는 공사는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완공되면 2개 차선과 2개의 새로운 교량, 터널을 건설하여 수빅 자유항 고속도로로 전환 운영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항공이 오는 1월 13일부터 마닐라 인천 항공 노선에 대한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닐라 인천 항공편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운항하며 마닐라에서 오후 2시 25분에 출발해 인천에 오후 7시 25분에 도착하며 인천에서 오후 8시 25분에 출발해 마닐라에 11시 40분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필리핀 항공은 승무원의 개인 보호장비 착용은 물론 밀봉된 포장의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행 전후 소독 등으로 기내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의 영국 바이러스 변종 발생에 따라 한국 출발 항공 승객의 입국이 금지된다고 발표된 바 따라 필리핀 항공의 일정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 국민 91%가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 희망을 가지고 맞이하겠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SWS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6%가 새해를 희망을 갖고 맞이한다는 응답률에 비해서는 5% 하락했으며 지난 2009년 89%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에 7%는 두려움으로 새해를 맞이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지난 2019년 4%에 비해 3%나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는 90%, 블라칸 및 루조는 92%, 비사야는 88%, 민다나오는 93%가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48.05 페소로 거래되었으며 달러당 원화는 1092원 98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2.76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의 호텔 가격은 계속 약화될 것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내년에는 이용 가능한 객실 공급의 절반 미만이 채워질 것이라고 부동산 컨설팅 회사 콜리어스가 밝혔습니다. 콜리어스에 따르면 호텔 1일 평균 요금이 2020년 30% 하락해서 2021년에는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19년 하반기 점유율 71%에서 2020년 상반기 25%로 급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20개의 객실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 시장과 마찬가지로 개발자가 부진한 회복을 고려하여 호텔 부분이 새로운 프로젝트 완료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말 동안 필리핀에 영향을 미친 두 개의 저기압은 필리핀 서쪽으로 이동했으며 동쪽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저기압이 필리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지만 민다나오 일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내일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이며 일출은 오전 6시 20분, 일몰은 5시 37분입니다. 제가 뉴스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로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매일 뉴스를 진행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2020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신축년으로 소, 특히 신성한 기운을 지녔다는 힘 소의 해입니다. 소의 해는 여유와 평화의 해로 상징됩니다. 천천히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속담처럼 끈기 있게 꾸준히 노력해 결국 성공에 이르는 사람 중에 소띠가 많다고 합니다. 마닐라 서울 TV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도 2021년 소의 기운을 받으셔서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